이스라엘 보건부가 세계 최초로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면역 저하자에게 우선 적용되는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결정을 미루어던 이스라엘 보건부가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면역 저하 환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는 게 승인 이유입니다. 이 앞서 지난 21일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면역 저하 환자와 고령층, 의료진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보건부는 일단 면역 저하 환자들에 대한 접종을 승인했으며 고령층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8일부터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What we're planning to study is how, first of all, the immunogenicity, how much the immune response of 150 volunteers. 이와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900명을 넘었다고 이스라엘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